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1일 오전 6시 17분입니다. 11월 11일에는 세계적인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Turn Toward Busan이라는 행사입니다. Turn Toward Busan, 부산을 향해서라는 뜻인데, 11월 11일 오전 11시에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를 향해서 경례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국전에 참전해서 돌아가신 분들 2천여 명이 잠들어 있는 부산의 유엔군 묘지를 향해서 경의를 표하는 거죠.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기념물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미국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조국의 부름에 응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수많은 유엔군, 미군이 주력이었습니다만은 연 인원으로 약 대간 90만 명이 한국전에 참전했고 6만 명 이상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근지하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가자 지역에서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보면은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지키는데 목숨을 바친 한국 사람도 추모해야 되겠지만은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오로지 세계 시민 정신으로서 목숨을 바쳤던 분들에 대한 이 감사의 마음을 이거 잊어버리면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아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황영웅 팬들은 다른 예능인들, 가수나 배우들 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팬들은 그 가수가 잘될때 팬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황영웅 팬들은 황영웅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팬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가 아마 세계적으로도 드물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진 황영웅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주력 부대는 여성이었고 거의 대부분이 아이를 키운 적이 있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먹물먹은 기자들이 황영웅을 두들겨 팰때 눈물로 이 세상을 어렵게 사는 엄마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황영웅을 무대로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요사이 댓글들을 보면은 읽어도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며칠 전에는 태백에 사시는 김후자 여사께서 저에게 미니 앨범 10장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연을 소개했더니 그 뒤로 동영상, 저의 동영상 댓글에는 태백과 인연이 계시는 분들이 글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태백은 과거의 이름이 황지고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애환이 많이 서려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의 근대화는 석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석탄으로 19공탄을 찍어가지고 남방에 섰던 그 추억이 되살아나는지 하여튼 태백 황지와 관련된 동영상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련한 추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저는 기자로서 이 황지와 인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 매개가 하나 있네요. 황영웅 노래, 그리고 태백, 황지, 탕광촌.
잊어서는 안 될 게, 얼마나 많은 광부들이 사고로 돌아가셨나 하는 겁니다. 약,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를 치면 한 5천 명, 황지, 장성, 철암, 사북, 이런 데를 치면은 한 4천 명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4천 명이 전사한 겁니다. 산업전선에서 전사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폐증으로 고생하셨죠. 계절이 바뀌어도 늘 황영훈 가수와 저희들을 위해 불철주야 좋은 소식과 함께 힘과 용기까지 갖게 하시니 선생님은 철옹성 같은 분이세요. 저도 퇴백하면은 애틋한 그리움과 삶의 희로애락이 피어나네요. 남편이 태백 철암동 사람인데 서울 직장에서 만나 사내 결혼한 케이스예요. 결혼 전 어느 날 고향에 가보니 철암역에서도 택시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는데 밤이라 깜깜한 게 적막강산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서울 촌놈이 탄광촌 산매경에 빠져 살짝 마음이 흔들렸지만은 이미 콩깍지가 씌워진 걸요. 온통 세상이 까만 게 별천지예요. 산도 시냇물도 바람도 태양도 별도 달도 나무도. 그런데도 사람들은 순박하고 정이 많아 고향에 온 듯한 포근함을 느꼈죠. 서민의 애환이 서린 곳, 삶의 전쟁터, 이젠 탄광들도 폐광되어 흔적만이 남은 곳, 팔도 사람들이 생사 고락을 함께 했던 곳, 지금은 모두 떠났지만 이곳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제 2의 고향이거든요. 야, 이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한편의 이 인생 드라마입니다. 짧은 자서전입니다. 그리고 눈에 선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태백 철암동 사람인데 서울 직장에서 만나 사내 결혼한 케이스. 그런데 결혼 전 어느 날 고향에 가보니, 그 남편의 고향입니다. 철암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는데 적막강산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통 까만 게 별천지라고 했습니다. 산도 시냇물도 바람도 태양도 별도 달도 나무도 다 새까맣고. 그런데 사람은 순박하고 정이 많아 고향에 온 듯한 포근함을 느껴가지고 지금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시는 이분이 황영웅 팬입니다. 황영웅 팬이 이래서 특별하다는 말씀이죠. 새벽에 이런 글을 읽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께서 태백하고 깊은 인연이 계신 줄은 몰랐네요. 저는 지금 태백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황영웅 대전 정기 모임, 정모죠. 정모에 같이 다녀온 분인 것 같네요. 반갑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세요. 저한테 미니 앨범을 보내주신 김후자 여사님에 대해서 같이 다녀온 분것 같다, 본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고가 많다는 말씀에 또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 황지에서 광부들이 많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저희 지인이 집안의 반대로 35년 전에 결혼할 남자와 도망하듯이 태백에 있는 탄광촌에 갔는데 1년도 안 되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태백하면 그 사람이 늘 생각됩니다. 태백에도 영웅님 팬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다른 가수와는 다른 영웅님과 팬님들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황영웅 팬이 특별하다는 말씀이네요. 힘들게 복귀했으니 우리 함께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줍시다. 복귀했으니까 이제는 더 밀어가지고 월드스타가 되도록 하자는 다짐입니다.
저는 지금도 황영웅 노래 들으면 한 번이 아니라 잠이 들 때까지 수십 번 들어도 좋습니다. 아들들이 가까이 살아 밤에도 슬쩍 잘 들리는데 맨날 황영웅 노래에 아들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니 엄마는 황가수에 중독이 됐다고 서운해하는 것 같습니다. 질투를 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혼자서 그 외로운 시간들을 황영웅님을 걱정해가며 9개월 동안 불티맨 오디션에서 부르던 몇 곡 안 되는 노래를 듣고 또 듣고 했었습니다. 요즘은 신곡도 나오고 무대에 오르고 난 뒤부터는 왜 그리 좋던지 막내 아들이라 할지 손자라 불러야 할지 황영웅 잘 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황영웅을 좋아하는 건 좋아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연적 현상입니다. 저도 왜 이렇게 황가수를 좋아하게 됐는지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황가수는 사람을 끄는 마력과 부드러운 중저음의 디테일한 감성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에 힘쓰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황영웅님 마지막 TV에서 볼 때 얼굴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아 그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 후로 다시 못 보다가 이렇게 앨범도 나오고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최고의 가수가 될 거라 믿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60 넘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황영웅이 부른 여자의 일생 노래처럼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황영웅이라는 가수를 보게 되면서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영웅이 꼭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황영웅 노래로 해서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황영웅 가수는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암 진단을 받고 힘들 때 황영웅 노래를 듣고 위로를 받았는데 불퇴해서 하차하면서 너무 힘들어 제 아픔보다 황영웅님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 거라는 생각을 너무 가슴이 아프도록 했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황영웅 고통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선생님 늘 건강하시고 축복 거둬가시길 바랍니다. 자기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한다는 이 마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다른 일도 일을 하면은 다 잘 될 겁니다. 복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감사합니다.